새벽씨, 왜 드레스 가봉하러 안 가?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아무도 없으면서 일핑계대고 늑장 부리던데. 무슨 문제 있어? 아니요. 그냥. 혹시 새벽씨도 결혼 앞두고, 아, 나 결혼하기 무서워요. 이런 겁내는 신부 중에 하나야? 난 여자들이 결혼 전에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. 장 대리님 같이 무능력한 만년들이 만나 느지막히 쌍둥이 낳고 양육해 한다면 뭐 나 같아도 그 결혼 고려하겠네요. 오 대리 일로 와. 어? 내가 오늘 실하고 바늘 갖고 왔거든. 그 주댕이 꺼 매려고. 안녕하십니까. 김새벽령, 나하고 얘기 좀 해요. 저 무슨 일로 절 다시 보자고. 어제 일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사모님, 나 진심으로 새벽령한테 부탁할게. 우리 호세 새벽냥이 먼저 놔줘. 우리 호세랑 헤어져줘. 네?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두려워.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자간 철륜 완전히 깨질 것 같아. 난 우리 호세 없이는 못 살아. 걔는 내 목숨하고도 같아. 아니,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. 사모님.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새벽냥이 정말 싫어. 절대 좋아지지가 않아. 나도 태어나서 이렇게 누군가가 싫어본 적이 처음이야. 나도 사람인데 사람 싫어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. 사모님. 새벽냥은 우리 호세랑 헤어지면 살 수 있겠지만 나는 못 살아.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자식을 낳게 되면 지금 내 마음 알게 될 거야. 제발 나 숨 좀 쉬게 해줘. 제발 우리 호세 놔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사모님. 내 마지막 소원이야. 새벽씨 어디에요? 전화도 안 받고. 빨리 와요.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호세 돈 당장 갚고 이댁 아들 딸들 우리 애들 앞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세요. 제발 나 숨 좀 쉬게 해줘. 제발 우리 호세 놔줘. 새벽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. 그래서? 뭘 했는데? 강하게 나갔지? 야, 동생한테 뭘 강하게 나가. 야, 솔직하게 말해달라길래 어쩌다 말해버렸다. 뭐라고? 그냥 뭐 그렇다고. 너 좋아한다고. 오빠 고마워. 오빠 절대 나 포기하면 안 돼. 그럼 나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. 진짜 모르겠다. 아이고,
어쩌다 이런 하늘에서 딱 떨어져가지고. 오빠 사랑해. 그리고 나 있지, 결심했어. 결심하다니, 뭘? 오빠 나 믿지?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줘야 돼. 우린 영원히 하나야, 알았지? 엄마 왔어? 엄마 나 할 말 있어.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해. 나중에 얘기해. 안 돼. 미안한데 꼭 지금 해야 돼. 나 있지. 엄마 나 어떡해. 나 임신했어 엄마. 엄마 나 임신했다고요. 태풍 오빠랑.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잖아요. 왜 연락도 없이 안 온 거예요? 급히 못 올 일이라도 생겼어요? 새벽 씨. 일부러 안 갔어요. 일부러라뇨? 드레스 맞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. 네? 뭐라고요?